인스타그램도 하시고. 네. 아 인스타그램 그냥 눈팅이라고. 아, 종이 접기 소위 실력이라는 거는 좀 무뎌지시나요? 응? 실력. 실력? 네. 이게 자랑 하나 할게요. 네. 저는 경지를 넘어갔어요. 네. 어쩌다 천안까지 가네. 진짜 시골이구나. 이 집이야? 완전 좋은데?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저런 얼굴 못 봤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서울까지 가도 되는데. 아니, 그래서 저희 계신 곳에 저희가 와야죠. 저는 뭐 대학 강의 나가고, 그 다음에 중적기 뭐 원하는 사람들 강의해주고, 그 다음에 재능 기부를 많이 다녔어요. 네. 종친생략해서 뭐 백종원, 뭐 차홍, 뭐 이런 분들은 다 소위 뭐 좀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굉장히 많이 보셨는데. 네. 선생님께서는 무엇이 아니고 안취하신 거. 네, 안취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동안 30년 정도를 교육과 이 종이접기의 어떤 보급, 예, 그런 거를 위해서 온몸을 던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방송에서 떴다고, 그거를, 야, 이걸 기회를 잡아서, 그 경제적으로 좀 어떻게 해보자. 예, 이건 저는 아니라는 거였죠. 그래서 CF도 거의 의뢰는 많이 왔었어요. 예, 근데 거의 저하고 안 맞지도 않고, 뭐, 신문사 인터뷰할 때는 제가 CF는 안 한다라고, 예, 막 대문짝 같게 내달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네. 앉아서 얘기하죠. 네, 네, 네. 네. 뭐 벌써 세월이 한참 갔는데 왜 또 이렇게 인터뷰를. 다들 이제 잊혀지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아, 그래요? 네, 네. 방송 이후로 좀 좋았던 점, 안 좋았던 점이 있으신가요? 좋았던 점이 좀 많이 있었죠. 저는 원래 프리랜서로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말이들 후에는 청장년들 강의가 많이 의뢰가 오더라는 거죠. 토크 강의. 전국 대학도 많이 가고 하다못해 고3, 고2 아이들 강의도 갔었어요. 자칫하면 뭐 시집장가 다 가고. 예. 예, 그리고 이렇게 뭐 큰 돈을 벌고 뭐 그래봐야 그, 뭐 하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강의 그러면 좋고, 예. 그리고 뭐, 강의 가면 뭐, 그냥 가는 건 아니니까, 항상 이렇게, 뭐, 쓰시라고, 네. 이렇게 뭐, 용돈도 주고 하니까, 뭐, 그렇게 다니면, 대충 뭐, 그 이상 뭘 바라겠어요? 그죠? 좀 뭐랄까, 곤란해지신 부분이나, 조금 불편하셨던 부분은? 아, 그건 뭐, 워낙 방송 일을 오래 해가지고, 예. 그건 옛날에 이제 많이 불편했죠? 예. TV천 하나, 둘, 처음 방송 나가고 한 1년 정도 되고 나서는 이제 어디 돌아다니기도 힘들고 뭐 혼자 밥 먹기도 힘들고 막 알아보고 사진 찍자고 막 그랬으니까 뭐 20, 30년 숙달이 돼서 그 이후로는 뭐 이렇게 어디 가면 뭐 청장년들 특히 네 뭐 엄청 사진 찍었고 뭐 인스타그램 뭐 가끔 이렇게 보면 제 사진이 한 8,000개 올라가 있더라고. 인스타그램도 하시고. 네. 아 인스타그램 그냥 눈팅이라고. 아, 여기 이 작업실 자주 오세요? 네, 뭐 일 있으면 네, 자주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강의가 이렇게 뭐 없을 때는 네. 여기 와서 좀 쉬어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이렇게 그 이제 뭐 종이접기 연구라 그래, 창작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동아리들, 한 10명 동아리가 서너 그룹이 있어요. 아, 예, 그 뭐 제자들, 그 스타디 그룹도 있고 하니까, 불러다가 1박 2일 워크샵 이러면 그냥 뭐, 너무 좋겠다. 다 취소하고 와요. 좋겠다. 예, 진짜? 1박 2일이면 이제 여기서 고기 두고 먹고, 네, 그 다음에 이제 2층 숙소로 돼 있으니까, 예, 2층에서 자고. 목소리만 듣고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네, 맞아요. 예, 그렇다고. 식당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예. 목소리도 있지만, 특유의 톤, 억양 뭐 네. 이런 게. 예. 뭐 전 국민 다 알겠죠. 약간 특이하죠. 예, 근데 뭐 애들 프로만 하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맞춰야 되니까 막 그 제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했고, 네, 그 훈련도 많이 하고. 막 연예계나 안 좋은 소식이 너무 많은데. 네. 어르신께서 좀 한 말씀.
뭐 대학 나가서 이제 우리 제자들한테 한 소리인데 뭐 그림을 잘 그린다거나 음악을 잘한다, 뭐 춤을 잘 춘다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탤런트라 그러거든요. 예, 그런 탤런트는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제자들한테 하는 소리가 테크닉은 연습하고 훈련하고 하면 몸에 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자세가 없이 그런 춤을 잘 추고 그림 잘 그리고 뭐 노래 잘하면 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꼭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 마리텔에서 정말 수많은 그 청장년들 이렇게 만나고 해도 진짜 솔직히 해서 다들 잘 자라줬어요. 훌륭하게 살았고 진짜 열심히들 살았더라고. 이렇게 직장이나 이렇게 뭐 하다못해 방송국도 보면 다 요 또래들이에요. 네, 자기네들 또래들이 일을 하는데 땀 뻘뻘 흘리고 해요. 근데 수많은 어른들이 우리 애는 일을 안 하는 줄 알아. 핸드폰만 보는 줄 알아. 나이가 들면 너희들이 나를 대접을 해야 된다. 대접받을 짓을 하고 나서 대접을 해달라 그러면 되는데 그 IMF도 그 어른도 잘못 안 해요. 지금 자네들 그 또래에 뭔 잘못이 있다고. 그 IMF 딱 치고 그 어려움 그때부터 지금까지 경제가 나아진 게 없어요. 물가는 뒤따오르지, 봉급은 안 오르지, 대기업에서 사람은 안 뽑지. 그게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쭉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정말 센 고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어떻게 이렇게 그 어린 친구들 지금 청년들의 마음이나 이런 거를 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많이 알고 계시는지. 뭐 저는 이 일을 쭉 해왔고 네. 예, 그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 좀 후회스러운 부분은 제가 그 마리텔에서 생방을 하면서 채팅창에 수많은 청장년들이 너무 고맙고 그리고 집에 와서 울었어. 정말 후회되더라고. 내가 왜 이 많은 이 코딱지들을 내 핑계치고 그냥 나만 앞만 보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예, 그러니 그 다음부터 내가 결심한 게 이제 청장년들을 만나자. 청장년들을 만나서 이제 이들을 위로를 해주자. 이 친구들을 안아주자라고 해서 지금까지. 네, 그 얼마나 이뻐요. 선생님. 좀 건강이나 많이 다니신다면 그런데 건강 그 뭐 보다시피 워낙 네. 잘 관리가 돼 있어요. 관리 이 먹는 것부터 체력 관리를 좀 확실하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 자신은 못 견디니까 먹는 것도 소식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고기류는 그렇게 잘 이렇게 밝혀서 먹거나 예 그거 놓고 채소 쪽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뭐, 잠은, 뭐, 하여튼 시간만 되면 충분히 잘 나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강의를 가면 차 멀리 대고, 예, 웬만하면 걸어. 네. 그 다음에 이제, 5층까지는 엘리베이터 안 타고 걷고, 네, 거의 한 20, 30년. 선생님, 그 종이 접기, 소위 실력이라는 거는 좀 무뎌지시나요? 응? 실력. 실력? 이게 자랑 하나 할게요. 네. 저는 경지를 넘어갔어요. 네. 자랑하셔도 됩니다. 네, 이건 뭐 자랑인데. 선생님, 전에 저 하나 만들어 주셨던 게 있거든요. 제가 좀 힐링을 얻는 것 같아가지고. 네. 또 지금 바깥에는 너무 흉흉하거든요. 간단히라도 뭐 위로하는 의미에서. 아, 그럴까요? 뭐 만들게 하나? 우리 친구들이. 하다못해 요술을 부려서라도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요술 막대 만들 거예요. 요술 막대요? 수리수리 마술이 뭐가 되나 하면 뭐가 되는. 자, 다섯 장 정도를 이제 풀칠을 할 거예요. 예전에 방송할 때는 내가 미리 붙여온 적 많아요. 네. 네. 가위로 이쁘게 가위 칩을 내줍니다. 가위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마리텔에서 엄마한테 도와달라 주세요 그랬더니 모니터 보니까 내가 엄마예요. 이뻐 죽겠어. 이제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마지막입니다. 오. 네. 잡으면
요술 막대입니다. 네, 친구들, 제발 좀 취직되게 해주세요. 야!